안녕하세요. 2021년 KSC 학부생 논문 포스터 세션에 비전 트랜스포머 기반 연속 학습의 발표를 맡게 된 이재호입니다. 먼저 발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되겠습니다. 현재 인공신경망 모델들은 한 가지 태스크에 대해서는 인간의 버금가는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과는 달리 인공신경망에 여러 태스크를 순차적으로 학습시키는 경우 이전에 학습된 태스크에 대한 성능은 저하되는 경향이 나타나게 됩니다. 보시는 그림과 같이 태스크 1을 학습한 후에 태스크 1에 대해선 디시전 바운더리가 잘 형성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태스크 2까지 학습을 하게 된다면 태스크 2에 적합한 디시전 바운더리로 인해 태스크 1에 대한 분류 성능은 저하가 됩니다. 이러한 현상을 캐타스트로픽 포게팅이라 하며 새로운 것을 배우더라도 과거의 지식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학습하는 것을 연속학습이라고 합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연속학습을 위한 기법들이 많이 연구가 되었는데요. 아래 그림과 같이 모든 태스크에 대해 서로 공유하는 파라미터를 갖는 파인 튜닝, 혹은 이전 태스크까지 학습한 모델과 현재 태스크를 학습하는 모델이 최대한 비슷한 결과를 내도록 학습하는 러닝 위드 포게팅과 같은 기존의 연속학습 기법들은 모두 CNN을 기반으로 연구가 되어 왔습니다. 최근 계산 효율성과 확장성으로 CNN을 대체하는 비전 트랜스포머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에서는 기존 CNN 기반의 소타 모델들을 능가하는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우수한 성능에도 불구하고 비전 트랜스포머를 기반으로 한 연속학습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처음으로 비전 트랜스포머를 기반으로 연속학습을 수행하고 더 적은 파라미터를 갖는 비전 트랜스포머가 CNN을 뛰어넘을 수 있음을 보이게 됩니다. 더불어 트랜스포머 구조의 핵심 중 하나인 토큰을 활용해 더욱 효과적인 연속학습 방법을 제안을 합니다. 비전 트랜스포머의 동작 방식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비전 트랜스포머는 입력 사진을 미리 정해진 패치 사이즈로 나누어 패치를 구성을 합니다. 이후 임베딩 디멘전으로 프로젝션을 시키고 자이언어 처리의 버트 모델과 동일하게 CLS 토큰과 포지션 벡터를 추가하여 입력 시퀀스를 생성합니다. 이 과정을 수식 1로 나타낼 수 있고, 입력 시퀀스들은 그림과 같이 트랜스포머 블록의 입력으로 사용이 됩니다. 트랜스포머 인코더는 멀티헤드 셀프 어텐션 블록과 MLP 블록으로 구성이 되고, 트랜스포머 블록 입력 이전엔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과 트랜스포머 블록을 통과한 이후엔 레지듀얼 커넥션이 적용이 됩니다. 모든 트랜스포머 블록을 통과한 후, 클래시파이어에는 CLS 토큰만이 입력이 되어 클래시피케이션을 수행하게 됩니다. 다음은 비전 트랜스포머를 이용해 연속학습을 수행하는 세부 과정입니다. 기본적으로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는 현재 학습 중인 트랜스포머 블록과 클래시파이어를 통과시킨 결과와 입력 이미지의 타겟 사이에서 계산이 됩니다. 러닝 위드 포게팅 로스도 CNN에서와 마찬가지로 이전에 학습한 트랜스포머 블록과 클래시파이어를 이용해 레스폰스를 소프트 레이블로 현재 학습 중인 모델과 이전 태스크에 해당하는 클래시파이어를 통과한 값들을 프레딕션 값으로 사용해 계산을 해주게 됩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토큰 로스는 이전에 학습된 트랜스포머 블록을 통과한 토큰들과 현재 학습 중인 트랜스포머 블록을 통과한 토큰들의 스퀘어드 L2 놈을 구하고 각 토큰에 대해 평균을 내는 방식으로 로스를 구성을 합니다. 실제 구현에서는 민 스퀘어 에러 로스를 사용을 했고요. 최종적인 로스는 LWF 로스와 토큰 로스의 밸런스 웨이트를 곱하여 모든 로스들의 총합으로 구성이 됩니다. 다음은 실험 환경입니다. 하이퍼 파라미터는 왼쪽 표와 같은 값을 사용을 했습니다. 실험은 A5000 GPU 한 개로 수행이 되었으며, 데이터셋은 사이퍼 100을 10개 클래시씩 10개의 태스크로 나누어 사용을 했습니다. CNN과 비전 트랜스포머 각각의 베이스 모델은 프리트레인된 레즈넷 18, 프리트레인된 비전 트랜스포머 타이니 모델을 사용을 했습니다. 연속학습 기법으로는 파인 튜닝과 러닝 위드 포게팅, 그리고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토큰 로스를 사용을 했고, 평가 방식으로는 태스크 T까지 학습을 마친 후 태스크 1부터 T까지의 인퍼런스 결과의 평균 값을 측정해 사용을 했습니다. 다음은 실험 결과입니다. 앞서 말한 두 모델을 기반으로
Fine Tuning, Learning Without Forgetting. 본 논문에서 제안한 토큰 로스를 적용해 실험한 결과는 상단의 표와 같습니다. 표에서 볼수 있듯이 CNN이 약두배 정도의 파라미터를 갖고 있지만 비전 트랜스포머가 훨씬 우수한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래의 표는 각 태스크에 대한 학습이 끝난 시점에서의 정확도와 모든 태스크에 대해 학습이 끝난 이후의 정확도의 차이를 나타낸 표인데요. 표에서 볼수 있듯이 토큰 로스를 사용한 경우 평균 포게팅이 감소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제안한 토큰 로스가 비록 약25% 정도의 학습 시간이 증가했지만 트랜스포머 구조에서 캐타스트로픽 포게팅을 방지하는 데 효과적임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처음으로 비전 트랜스포머를 활용해 연속 학습을 수행을 하였고 더 적은 파라미터를 갖는 비전 트랜스포머가 연속 학습에 있어 CNN을 능가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본 논문에서 제안한 토큰 로스가 비전 트랜스포머를 기반으로 한 연속 학습에서 효과적임을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이후 왜 비전 트랜스포머가 CNN보다 연속 학습에 있어 효과적인지,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보다 토큰을 연속 학습에서 더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은 없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해 보이며, 비록 본 논문에서는 하나의 데이터셋을 분할하여 실험하였지만, 대규모 데이터셋으로 프리트레인된 비전 트랜스포머의 장점을 살려, 헤테로지니어스한 데이터셋에서도 충분히 좋은 성능을 보여줄 것이 기대가 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